네, 안녕하세요. 벨리댄스 강사 이혜선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됐어요. 예, 오늘은 새로운 안무로 예, 찾아왔고요. 먼저 준비 운동하고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면서 앞에 서시고요. 예, 음악과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세요. 자, 부위발하고서 앞에 서서 자, 숨 마시면서 팔 머리 위로 들어 올릴게요. 교차해서 내려주시거든요. 숨 내쉬고 후. 다시 한번 숨 마시면서 손 머리 위에서 교차해서 후 내쉬며 내릴게요. 자, 머리 오른쪽으로 나의 오른손 들어서 귀 윗머리 잡아서 밑으로 눌러주세요. 손 바꿔서 왼쪽 숨 마시고 후 내쉬면서 조금 더 밑으로 눌러주실 거예요. 자, 숨 마시고 뒷머리 쪽에 손 깍지 껴서 밑으로 눌러주세요. 나의 뒷머리, 뒷목 쪽 시원해질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자, 숨 마시고 후 내쉬며 턱 들어서 시선 천장 바라보실게요. 내쉬고, 자, 정면 바라보고 고개 왼쪽으로 두번 돌려볼까요? 숨 마시고 후 내쉬면서 호흡도 중요합니다. 반대 오른쪽으로도 두번 돌려주실게요. 자, 어깨 뒤로 두번 롤링. 자, 뒤에서 앞으로도 숨 마시고 후. 들어서 나의 오른손 왼쪽으로 보내고 시선 반대 오른쪽 바라보실게요. 후 내쉬고, 자, 그대로 오른팔 들어서 나의 몸통 왼쪽으로 기울여 주실게요. 자, 괄약근에 힘꽉 주실 거고요. 마시고, 후. 자, 반대. 손 풀어서 왼손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손으로 꾹 눌러 주실 거예요. 시선은 반대 왼쪽 바라보시고요. 좌우를 한 번씩 해 보기 때문에 좌우 바꿔서, 순서 바꿔서 하셔도 되세요. 안무에 나갈 이 베이직을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드롭이 나올 거예요. 자, 나의 왼발 대각선으로 두고 발과 발 사이에 나의 오른발을 갖다 놓으실게요. 자, 어깨는 정면을 바라보실 거고요. 예, 골반을 살짝 틀어주셔야 돼요. 나의 어깨보다 조금 안쪽에 가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대로 드롭 위로 올렸다, 내렸다. 예. 하는 동작 가실 거고요. 먼저 올리는 동작부터 해보실게요. 올릴 때는 업, 업. 내릴 때는 다운 하시면 되죠. 이때 업할때 나의 골반을 위로 들어 올릴 때 무릎에 힘을 최대한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베이직 할때 말씀드렸지만, 예, 나의 옆구리에 두 겹, 세 겹, 예, 주름이 질 정도로 바짝 들어 올리셔야 돼요. 자, 무릎에 힘을 최대한 빼주셔야 돼요. 무릎을, 내 힘을 계속 쥐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쪽 무릎을
예, 뻗치고 있으면 이거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살짝 무릎 구부린 상태로 왼쪽 무릎 살짝 밴딩, 살짝 구부려 주실게요. 예, 그리고 예, 나의 오른 골반 위로 올려 주시면 돼요. 무릎이 구부러져 있다가 골반 올릴 때 올라가요. 예, 내릴 때는 올라간 골반을 내리시면 되겠죠. 내려요. 예, 뒤로 하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예, 나의 오른발 발과 발 사이에 왼발 갖다 놓으실 거고요. 발등 최대한 정면을 향할 수 있게 놓으실게요. 예, 그대로 팔 들어 올려서 예, 반대로 똑같아요. 반대도 업, 업, 내릴 때 다운, 다운. 네. 자, 오늘 안무에서는 올리는 동작이 나오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올리는 동작 나오고 가슴도 업다운 하는 동작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예, 베이직 연습하고서 그 다음 이어갈게요. 자, 안무에 나오는 베이직 동작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해보실게요. 자, 업, 다운 동작과 그리고 가슴 업다운 동작 같이 가실 거예요. 자, 가슴 업다운 할 때도 업, 예, 최대한 가슴 들어주실 거고요. 다운 할 때 명치에 탁 튕기듯이 힘을 써주셔야 돼요. 이때 아랫배 상하체 분리가 될 수 있게 아랫배에 힘 주셔서 움직이지 않게 예,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음악에 맞춰서 두 가지 동작 저희 설명과 함께 같이 해보실게요. 자, 왼발 뒤에 놓고 오른발 앞에 놓고 서주실게요. 어깨 정면 바라볼 수 있게 해서 팔을 벌려서 서주실게요. 자, 업 갈게요. 업, 업. 자, 무릎이 완전히 펴질 수 있게. 업. 자, 다운 해볼까요? 다운, 다운, 다운. 네, 두 동작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자, 반대쪽도 가실게요. 네, 오른발 뒤에 왼발 앞에 코인에서 놓고 업, 업, 업. 네, 올리고 무릎이 완전히 펴질 수 있게. 다운할 때는 네, 올라간 골반 내리시면 돼요. 이때 반대쪽 골반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옆으로 빠지지 않게 잡아서 잡아서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업다운 동작 같이 음악에 계속 맞춰서 해보실게요. 업, 다운, 업, 다운. 이제 팔을 들고 하셔도 좋지만 힘드시면 팔 내리셔도 돼요. 업, 다운. 아랫배는 꽉 주실 거고요. 이때도 무릎을 아주 살짝만 구부려 주시면 돼요. 네, 안무를 설명드리고 같이 맞춰서 시작해 보실게요. 자, 그러면 안무 시작해 보실게요. 자, 먼저 약간 사선으로 서실 거예요. 약간 사선으로 서지만 어깨가 같이 돌진 않아요. 정면 바라볼 거고요. 그대로 드럼이라서 박자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동작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하고 가슴 업, 다운 하시면 돼요. 예, 박자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추추시미를 하시게 돼요. 돌면서 팔은 위에서 내리면서 발 뒤꿈치 바짝 들어서 위아래로 골반 왔다 갔다 하는 예, 쉼인데 힙쉼인데 발 뒤꿈치를 들기 때문에 추추시미. 예, 그대로 추추시미 하면서 팔 내리면서 돌게 돼요. 예. 그리고 돌아와서 반대쪽 가시게 돼요. 반대쪽도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예, 똑같아요. 박자 똑같고 예, 여기까지 한번 맞춰 보실게요. 자, 그럼 먼저 준비 동작 준비하고 계실게요. 발 벌려서 업, 다운, 업, 다운. 여기까지 해보셨고요. 여기까지 하는데 어려운 건 없으시죠? 박자 맞추기도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동작 저랑 한두번 정도만 더 맞춰 보실게요. 네, 먼저 팔을 벌리고 서서 업, 다운, 추추심이 자, 배에 힘주고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팔 벌려서. 업다운. 추추심이 하면서 돌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죠? 예. 자, 그 다음에 팔 벌려서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오른쪽으로 쭉 가서 예, 골반 범프를 해요. 왼쪽으로 튕겨요. 튕기면서 팔두번 튕기고, 왼팔 가슴 밑에 두고서 한, 두번더 튕기게 돼요. 또 반대쪽으로 가서 똑같아요. 범프, 가슴 밑에 손, 오른손, 범프. 예. 이 동작까지 같이 이어서 예,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보실게요. 자, 먼저 포즈 취하고.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으셨죠? 예, 박자 맞추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하고 두번 정도 다시 맞춰 보실게요. 자, 먼저 포즈 취하실게요. 더 맞춰 보실게요. 많이 들어가는 동작들이었습니다. 자, 범프까지 왔어요. 예, 그 다음에 예, 숄더 심의가 들어가요. 예, 앞으로 가면서 숄더 심의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오른발, 왼발 하면서 숄더 심의 하면서 가슴 업, 업 다운. 자, 왼, 오 가면서 가슴 업, 다운. 예, 그 오른발을 바로 뒤에 놓고 드롭을 하시면 돼요. 드롭 두 번. 왼발 뒤에 놓고 드롭 두 번. 오른발 바로 뒤로 놓고 드롭. 해서 왼발을 오른쪽에 놓고서 감아서 도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예, 맞춰 보실게요. 예, 처음부터 맞춰 보실게요. 예, 박자는 예, 몇번 반복하다 보면은 네, 귀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팔 벌려서 예, 처음 동작 준비해 주실게요. 그러면 저하고 두번 정도 반복을 해주실게요. 예, 숄더 심이하고 가면서 가슴을 업해서 다운 업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주실게요.
반복해 보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처음부터 맞춰 보실게요. 자, 팔 벌려서 서실게요. 여기까지 맞춰보셨고요. 예,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예, 금방 익히실 거예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안무 맞춰서 더 제가 준비를 해오도록 할게요. 예, 편안한 한주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